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챗봇으로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붙여가지고 나만의 비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챗봇인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우선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대부분 앞부분만 보고 끝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들은 따라가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중급 이상에서 앞에 다뤘던 거를 매번 매 스텝 일일이 다루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영상 시간이 거의 1시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조각조각 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NLN에 연결하기에 가장 쉬운 데이터베이스인 슈퍼베이스를 연결하고요. 레그 에이전트까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 모델을 예시로 해놓은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 분석을 보니까 다들 슬랙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텔레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노드를 만드는 법은 이제 배우셨고, 자, 이 뒤에다가 AI 에이전트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빈 껍데기거든요. 자, 우선 테스트 삼아서 이 챗봇에다가 메시지를 전송을 해봅시다. 저는 1이라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놓으면은요, 이제 AI 가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요. 여기를요 define value로 바꿔주세요. 여기다가 텔레그램에 이 텍스트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인도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세 군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AI 모델을 골라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엔트로픽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챗GPT5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미나이를 쓰게 됐습니다. 시연을 위해서 제미나이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구글 제미나이 챗 모델을 쓰도록 할게요. 모델도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얼마 되진 않습니다. 건당 몇 원씩 나가는데 일일 무료 사용량도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잘 골라서 쓰셔야 되고요. 일정 관리는 2.5 플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콘솔 클라우드 google.com 여기 이제 익숙하시죠? 이 화면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제미나이라고 칩니다. 그럼 제미나이 API가 나와요. 여기서 사용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키인데요. 키는 익숙하시죠? 이제 이 화면이. 키를 만들 때는요,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API 키 누르시고요. 여기다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제미니라고 하겠습니다. 만들게 하세요. 네, 나왔네요. 요 키를 여기다 붙여내시면 끝납니다. 네, 끝났습니다. AI를 붙여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냈으면 받아야 되니까 sender text 메시지 하고 여기다가 챗 아이디 넣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 텍스트 부분을 요 AI 에이전트한테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동작이 안 됩니다. 얘를 붙인 상태로는 안 되고요. 지우세요. 일단 여기까지 동작을 시키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저한테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붙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노드를 붙여놓으면 여기까지 오질 못해요. 텍스트 가져오시고 여기다가 챗 아이디 넣으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답변이 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것저것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제미나이 앱이나 챗GPT 앱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용 앱들이 이 NLN 챗봇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NLN 챗봇은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검색할 때, 요즘에 퍼플렉시티가 검색을 잘하기 때문에 리서치가 필요할 때 퍼플렉시티를 또 별도로 사용하도록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기본 모델은 챗GPT5를 연결해놨지만 이제 리서치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리서치 할 때는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아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만든 이런 API를 통해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들은 검색을 못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들어가서 상품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리뷰나 가격이나 뭐 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해볼 건데요, 여기다 메모리를 하나 달아주세요. 나중에는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 건데 지금은 일단 심플 메모리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define as value 해가지고 여기 이 키값에다가요, 이 채팅에 id라는 게 있습니다. 챗 아이디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고 대화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요, 이 메모리에 저희가 했던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랑 방금 대화한 내용의 맥락들을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 몇 마디 했던 대화를 저장을 해 놓고 그 맥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셨으면 이제 기본 기능을 완성하신 거예요. 캘린더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캘린더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사용을 클릭하세요. 사용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캘린더를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캘린더 툴이 나오는데요, 이 툴이 하나입니다. 원래 툴 선택하면 하나인데요, 여기 오퍼레이션을 눌러보시면 이 동작들이 나옵니다. 생성, 삭제, 그리고 가져오기, 다음에 수정하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일정 관리하는 비서가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일정 만드는 거 있죠. 변경되면 수정해야 되죠. 그러면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 두 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정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은 get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제대로 연결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캘린더가 여기 종류가 나옵니다. 그 캘린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이 노드를 이용해서 AI가 직접 이 캘린더 동작을 만들어주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AI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AI가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시작과 끝을 AI가 해줍니다. 그리고 달력에 보면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디스크립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지정을 많이 해두시면 좋은데 이제 에러가 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제목이랑 내용 딱 이 정도만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 두 종류를 추가하셔가지고 AI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유즈 디폴트 리마인더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1시간 전에 알려주는 걸 저는 해놓고요. 그럼 이제 크리에이트는 끝났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생기거든요. 자, 이제 가져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가져올 때 하나만 가져오면 안 되니까 겟 매니를 해놓고요. 이거는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전부 다 AI로 바꿉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신 후에 이제 삭제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노트 쓰진 않는데 일단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얘가 이제 이거를 필요한 노드를 알아서 선택을 할 거예요. 우선 이 AI 에이전트에 이 시스템 메시지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AI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위한 프롬프트는 제가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일정 관리만 넣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슈퍼베이스 입력하고 벡터까지 사용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다 반영된 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쓰시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돼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반영을 해놓은 거라서 진행을 해볼게요. 10월 27일 3시 4시 치과 감지 예약 등록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등록했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등록됐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왜 못하나 했더니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노드가 많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생성, 삭제, 체크 이것만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안 되면 그냥 지우고 다시 등록하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네, 지우고 등록하라고 합시다. 업데이트 노드는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그냥 했더니 기존 건 삭제하고요.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get을 먼저 해서 가져오고요. 가져온 거를 삭제를 한 후에 생성을 했습니다. 5시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10월에다가 일정을 몇 개 등록할 건데요. 임의로 등록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10월 일정 확인하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일정을 그대로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일정 관리 챗봇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하시면 다른 워크플로우에다가 스케줄 트리거를 붙여서 아침 7시라고 할게요. 다른 플로우에다가 이걸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했다고 치고 이렇게 붙여요. 여기 메시지를 챗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일정 확인하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별도 플로우에다가 이렇게 스케줄로 해서 액티브를 해놓으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그 일정을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씩 받아도 돼요. 이번 주 이렇게 하면 일주일 되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일정을 알려줬네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정 관리 챗봇 구성했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레그 에이전트는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고요. 우선 그 데이터베이스 이용해서 스레드를 자동으로 쓰기, 페이스북을 자동으로 쓰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글 자동으로 올리는 걸 한 후에 요즘에 시니어 채널 많잖아요. 그 시니어 드라마를 자동으로 인물부터 시놉시스 그리고 챕터 구성, 각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 생성 프롬프트, 그리고 챕터별로 대본 전부 자동으로 완성하는 그런 플로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니어 유튜브 이거 만드는 거 노하우 알려주는데 강의료로 한 2, 300만원씩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2, 300만원 내고 들으시는 분도 좀 그렇지만, 이거를 2, 300만원에 파는 그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느끼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거 욕하시면 안 돼요. 뭐 강의 팔이라고 욕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파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아직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 유료 강의로 팔아도 되는 컨텐츠를 못 팔아가지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언젠간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우신 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